어떻게 이 밤에 여기까지 와? 제정신이야? 미쳤다고 해도 좋고 정신 나갔다고 해도 좋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러 왔어. 확인해야겠어. 나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너네 둘이 별짓 다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사과 받아야겠어. 더 이상 바보 노릇 안 해. 문 열어. 못 열어. 연이 이 방에 같이 있잖아. 네 말대로 두 사람 아무것도 없다면 보여줘. 비켜. 여친 마치 해봐. 원수 엄마 정신 차려.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남편한테 배신 당하고 친구한테 배신 당했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게 맞아? 주적 핑계로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나를 환자로 몰아? 조용해. 여기 호텔이야. 그러니까 문 열라고. 열지 마. 열 거야. 그냥 여기서 날 믿고 돌아가줘. 그래줘. 아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그래야 니들도 할 말 없을 거 아니야. 은수 엄마, 우리 두 사람 마지막까지 가지 말자.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 열라고. 만약에 열어서 아니면 어떡하네. 뭐? 당신이 문 열어서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어. 열지 마!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나 당신 남편이야. 당신 앞에서 내 자존심 까뭉개지는 거 못 견디겠어. 확인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줘. 날 믿는다면. 나도 그러고 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광경 맞닥뜨리는 거 나도 겁나.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끝까지 이럴 거야. 누가 깨지든 깨져야 결판나. 당신이 떳떳하다면 당신 손을 열어. 후회 하지 마. 안 해. 아니라면 깨끗이 접을게. 다시는 힘들게 안 해.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그때 무슨 짓 저지를지 나도 몰라. 일단 열어! 말했지. 나 믿으라고. 당신은 마지막 남자 자존심까지 깔아뭉겠어. 이제 어떡할래? 둘 중 하나 깨져야 한다며! 됐다. 얼마나 더 바닥에 곤두박질 쳐야겠어. 당신 미친 거 인정하고 조용히 가. 말도 섞고 싶지 않다. 애들까지 데리고 왔어? 미친 거라며. 어떻게 애들까지 끌고 와? 뭘 보여주려고? 니들 아빠 딴 여자랑 바람 핀다 현장 보여주려고? 아니면 이렇게 새끼까지 딸렸으니 딴짓거리 하지 마라 시위용으로 끌고 왔냐?
그럼 미친다. 당신 이런 여자였어? 어떤 마누라가 남편 출장 갔는데 애새끼들 끌고 오밤중에 쫓아와! 나도 몰라. 무슨 정신에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모른다고. 남편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내가 연희랑 뭘 하겠냐? 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진짜 그럴 생각이면 이렇게 표시내고 요란하게 왔겠냐? 바람 한 번도 안 펴본 나도 그런 머리는 돌아간다!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나마 남아있던 점까지 툭 떨어졌다. 기수야, 상태야? 앉았어?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는 길인데. 들었어? 바로 앞방인데 듣지 그럼. 쫓아나와서 해명할까 하다 구차해서 안 했어. 심하다 생각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도 속상한데 네 속은 오죽하겠니? 술 한잔 할래? 그만 마셔. 돌겠다. 어떻게 잠자는 애들 두들겨 깨워서 여기까지 오냐. 돈 아까워 택시도 안 탄 사람이 택시 대절해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 저기다 진짜로 미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우미도 이번에 느끼는 게 있겠지. 창피하기도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일로 바가지 긁진 못할 거야. 일단 딴 생각 말고 자. 오늘 일 잘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너 볼 낯이 없다. 너도 가서 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 마음도 좀 그렇고. 나도 알아. 넌 친구의 남편이고 남의 남자라는 거. 욕심내선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어. 너에 대한 내 마음만은 진짜야. 그것만 알아줘. 알아. 네가 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